다방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이고 남성이 정신을 잃은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입하고 범행 당일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는데 경찰 추적 끝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주문한 음료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화장실에서 나와 밖으로 나갑니다.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시며 함께 길을 걷던 남성. 이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음료수에 수면제가 섞여 있던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 직원으로 첫 출근한 40대 여성 A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에게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소개했고 제주에서 살집을 함께 알아봐달라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남성과 다방에서 나온 A씨.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카페에서 산 음료에 섞어 남성에게 건넸고 의심 없이 이를 마신 남성은 20여 분 만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지갑에 있던 현금 20여 만 원과 카드 두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휘청휘청 하면서 들어오긴 했어요. 술이, 저 생각에는 술이 많이 취한 걸로 생각했어요. 휘청휘청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후 근처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귀금속 200여 만 원 상당과 옷을 구입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한 가서 한 30분인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사가고 오빠하고 통화한다고 통화도 하고 뭐 오빠가 석돈짜리만 사라고 한다. 근데 넉돈짜리가 있다 우리는. 그거라도 사가겠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구와 서울, 강원 등을 수차례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